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 몇개 나온다고 했나요? 12문제. 자, 그래. 이 법에서는 먼저 국토라고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해 나가겠다라고 미리 선하고 있죠. 이 국토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입니다. 전국 토지를 국토라 하죠. 이 국토를 이용을 한다. 그럴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농지하고 산지는 보전. 그리고 나머지 땅은 개발을 허용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할때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이 계획은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하니까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서 바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운이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목적, 최종 목적을 합니다. 그게 같이 볼까요? 제1절, 최종 목적에서 이 법은, 보고 계셔요? 12페이지. 12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이 법, 이 법은, 바로 이법 말하는 거예요? 이 법, 이 법. 이 법은 국토, 를 대상한다, 국토를 이용한다 이렇게 그때는 크게 두 개 나눠서 개발 보전, 개발 보전 보고 계시죠? 개발 보전.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집행하는 내용을 정하고, 그래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서 공공률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고자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목적을 미리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둘 것.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 양쪽으로 나와서. 일정한 토지는 뭐 하면서? 보전. 보전. 나머지 땅은 개발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국토인 토지를 이렇게 이용을 해 나가게 함에 있어서 무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법에서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우리가 만들까? 행정청에서 만들까? 행정청에서 만드는 게 행정청. 누가 만든다고요? 행정청. 행정청에서 만듭니다. 자,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뭐다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있다. 국가를 대신해서 누가 하면 국가가 하는 것이냐?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도 계시고 국무총리도 계시고 장관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 국토에 대해서는 누가 주로 책임지고 일을 하냐? 국가를 대신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다. 그러면 국가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이네들이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 도사라든가, 시장, 군수, 이네들이 하는 것들이, 이네들이 하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네들이 곧 행정청이 되겠죠. 행정청. 그래,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계획들은 이네들이 만들어, 이네들. 이네들이 만드니까 이네들이 만들었다 해서 행정계획이라고 그래, 행정계획. 뭐라 한다고요? 행정계획. 그래서 먼저 선, 계획이 나온다. 그리고 후,
이용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야, 토지는 이렇게 이용해. 아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이용해. 라는 이용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는 먼저 계획이 나온다. 이거 하셔야 돼. 계획에 의하여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겠다. 이용이 먼저 나온 게 아니다. 계획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서 가장 먼저 광역 도시 나오죠. 용어의 정의 보면 광역 도시가 나오고 도시 군계획이 나오고 또 도시 군계획에는 도시 군기본계, 도시 군관리 이런 게 나와 있죠. 뭐 지구 단위계. 오른쪽 보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계, 국가계. 그다음에 용도지 용도지구 용도계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신가요? 자, 이렇게 먼저 가장 먼저 뭐가 나온다? 계획이나 이것들을 다 행정계라고 해요. 행정계. 오늘은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이것 정도를 볼까 합니다. 이것 정도를. 자, 그래, 먼저 이 행정 계획들을 보면은 이것들은 다 이것을 대상으로 만들어요. 토지를.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토지이용계 이것도 상위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높은 계획이 있고 낮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높은 계획이다 낮은 계획이다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그 계획이 수립될 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높은 게 상위. 그럼 봐보세요. 국토 전체에 대하여 만들어진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이 하나 있고 두 개 이상의 지방 자치를 엮어서 만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각각의 지자체를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다. 그럴 때 국토 전체에 대하여 만든 계획이 더 높은 계획이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만든 계획은 그 다음에 각각 개별 도시 만든 것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때, 이 행정계획 중 가장 최고로 높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국토 전체에 대하여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인데, 그걸 국토종합계획이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계획이 있는데, 이걸 국가계획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수립 운영하고 있는 계획인데 그걸 광역 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도시 군적으로 가서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도시 군계획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도시 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도시의 개별 도시 군적의 특성을 정해주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해서 관리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도시 군 관리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이 계획들을 여러분은 한눈으로 좀 파악해서 자주 좀 봐두시고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 그리고 이 도시 군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종류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6개가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6개. 그래 도시 군관리기는 6개가 있는데요. 6개가 바로 이것이 있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접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하는 계획이 있고요. 변경. 이런 도시 군관리 하나 있고, 우리 토지에 따라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한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 군관리를 하는데, 이런 계획도 도시 군관리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 군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고요. 아까 용도라는 말 들어봤죠. 용도가 아까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섯 개. 약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원 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을 바로 용도로 합니다. 네. 이때 이 용도 구역을 우리네 땅에다 지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는 또 변경하게 되는 도시군관리가 있습니다. 이거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가화 조정구역 이게 있어요. 다음에 공부해요. 시가화 조정구역.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규제 최소 이렇게 외에 다음에 공부해요. 이따 또 봅니다. 이런 것이 있고, 아까 들어봤죠. 기반시설이란 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을 할 때도 도시 군가로 하는데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지구자원, 또 도시개발 사업 한다. 정비 사업 한다. 그럴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요. 이런 도시군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구 단위 구역 했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 개해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단에게 이런 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별도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고 지정, 변경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결정되면 이 장소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라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만든대요. 이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도시군가획은 그 종류가 몇 개 있는가? 여섯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행정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하고요. 이것들을 상호관계를 한눈으로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가 가장 높은 계획이고 어디로 가면 갈수록 낮은 계획인가? 바로 이렇게 광역 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군계획도 있는데 두 가지는 또 뭐가 더 높은 계획인가 이런 것들을 한눈으로 일단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자주 이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시험 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만은
일단 오 이렇게 계획도 위아래가 있구나. 위에 있는 계획을 상위계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를 하구나 이렇게. 이때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만드는 계획이에요. 하나 있을 때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몰라도 그냥 아 수립되는 공간 토지가 국토 전체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이 국가계획은 바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 도시계획은요, 광역 도시계획, 이건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 목적,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 예컨대 여기 들어봐요.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있다, 경기도가 있다, 이걸 약적으로 둘 이상 시도라고 하거든. 둘 이상의 시도, 시도를 묶어서 하나의 권역을 정합니다. 이 권역을 뭐라고 하느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로서 정한다 해서 광역계획권, 이렇게 광역계획권 뭐라 한다? 광역계획권.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나서 이 장소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그 정책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을 광역도시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을 묶어서 만드는 계획이라고요? 둘 이상. 둘 이상. 알겠죠? 둘 이상. 둘 이상의 지자체를.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가 충남도가 있다. 충남도 안에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도 안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바로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말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뭘 먼저 정하느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를 먼저 정해. 그걸 뭐라 하냐? 광역계획권.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졌을 때에만 이 계획은 수립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이 대한민국 국토에 10곳이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 이게 지금 국토대에 10곳에 지정됐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인정을 경기도, 그리고 여기 대전광역시 옆에 뭐 계룡시에서 몇 개, 그 다음에 옆에 또 해서 전국에 10곳에 지정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잘해보면.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이것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10개가 지금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봐보세요. 여기 에도 충남도 내에다가 천안시, 아산시, 홍성을 묶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권역을 지합니다. 광역계획권. 그리고 나서 이 계획을 수립해. 그래, 이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무엇을 지정한 후에만 만드는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후에만 수립한다. 알겠죠? 자, 여기 봐봐요. 이왕에 나와서 이따 보는데,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여기 두 개 이상 큰 광역자치단체인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묶어서 지금 하나의 권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걸 누구가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도에다 정할 때는 도의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두 배나 출제했습니다. 광역계획권은 법적으로 두 명만 지정할 수 있어. 큰 두 개 이상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호 내에다 정할 땐 누가? 도의사가. 이렇게 두 명만 지정해서 나가요. 이걸 지정하면 꼭 이걸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도시 군기본계획 봐봐요. 이제, 여기가 천안시가 있다. 여기 아산시가 있다. 홍성구 있다.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인천시가 있다면,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우리 지역은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할 거야. 우리 군은 이런 지역을 이러한 지역적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을 해나가고 있는 계획을 도시군기본계라고. 우리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기본 특성을 정해놓고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라고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기본계라고. 기본계.
도시에서 만들었다.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구운책이 있다. 그럴 때 여기를 도시적이라고 해요. 도시. 도시에서 만들면 명칭을 도시기본계 그리고 구운책에서 만들면 군기본계라고 해요. 이런 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구운별로 만든다. 여기 봐봐요. 이 도시 군 개걸 때 도시라고 하는 용어는 도시라는 용어는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면 그 지역은 도시적 도시 개걸 때 도시란 말이죠.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제도를 특별자치도라고 했죠. 특별자치도. 이 다시 한번 특별자치도는 어디다? 제주도. 제주도라고는 특별자치도는 도시 특성이 강할까? 농촌, 어촌 냄새가 강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래. 도시 특성이 강합니다라고 명심하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 지역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구역을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행정편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군적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앞으로 이 파트에서 특별자치도 나면 도시 특성이 강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계획도 도시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아산시, 뭐 천안시 이런 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는 도시 특성이 강하니까 그 지역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이라 하고 홍성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농어촌 냄새가 가니까 군계획이라 그래. 군에서 만들면 뭐라고요? 군계. 이렇게 이걸 합성하시켜서 도시군계획이라 합니다. 이런 도시군계획은 바로 흔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에 계획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 군을 만들어갈 때도 계획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 쓰죠? 그걸 역으로 도시계획군계획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때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성시켜서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이라 한다. 이 도시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 각각의 개별 도시, 개별 군에 대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확정해서 관리해 나가는 관리계획이 있다. 확정할 때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있는 도시에 있는 땅에 있다, 군에 있는 땅에 있다 정해서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 관리계획이 그래서 여섯 가지로 다시 나눠진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이건 다 무슨 계획으로 만든가? 도시 군가를 만든다. 그리고 이 도시 군가로 우리네 그 도시에 있는 땅 있다 이런 걸 정해요. 이거 근데 아까 여기 대전 광시에 있는 땅 있다. 여기 있는 땅 있다. 여기는 주거적이다. 용도적 정한단 말이에요. 용도적이다라고 정할 때 무계획적으로 정한다. 계획적으로 정한다. 계획적으로. 그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무슨 계획을 하느냐? 도시 군가를 하는 거예요. 도시 군가를. 왜? 여기다 주거적으로 중요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입안해가지고 기초조사하고 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결청에서 입안해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치고 도시의 심의를 쳐서 딱 결정을 해요. 여기가 주거적이다. 여기는 상업적이다. 여기는 공업적이다. 여기는 녹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용도를 딱 정한단 말입니다. 딱 결정 고시놓고 여기까지가 주거적인데 정확하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경계를 표시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경계는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군가로 딱 결정을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또 지구를 정했다면 여기까지 무슨 지구입니다. 라고 경계를 딱 정해주거든. 기반시설도 여기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기로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다라고 경계를 표시해서 줍니다. 이걸 지형됐다 표시해서 준다 해서 지형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형도면 지형됐다가 그 도시군가로 결정을 했던 토지경계를 정확히 표시해줘.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지형도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형도면도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행정기를 한데 이 계획들도 보시다시피 위아래가 있다고 그래서 이때 광역 도시계하고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에 하나의 광역계획이 정됐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한 개 만들어져요.
싹 묶어서 하나. 그리한 상태에서 여기 천안시가 있다면 천안시는 천안시 기본계획을 또 하나 만들고 아산시는 아산시 기본계 만들고 홍성성 홍성군 기본계 만들어요. 이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든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된가요? 기본은 개별 도시 군별로 각각 하나씩 만든다. 여기 만약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서울특별시도 기본계 만들 때 몇 개 만들까? 하나. 인천광역시가 있다면 인천광역시도 하나. 이렇게 개별 도시별로 각각 하나씩 만든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어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광역 도시계획하고 이 광자가 넓을 광자거든 역자가 지역역자거든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 도시계획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 천안시 기본계획 하나 만들어지고 아산시 기본계획 하나 만들어지고 홍성군의 기본기군 기본계획 만들어진다면 기본계획은 몇 개 만들어질까? 세 개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 천안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 안에 이미 광역 도시계 이렇게 만들었다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더 상위기니까 광역 도시계하고 기본계획은 뭐가 더 높은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게 될 때는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만들 때도 있고 만약 광역도시에서 야 여기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놨는데 하이게 만들 아니다 나 이거다 라고 하면 이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땐 법적으로 이걸 우선시하겠다 위에 있는 계획을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걸 바로 상위 계획을 우선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하고 이 계획이 서로 다르다 도시 군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 할까? 국가계획. 이 계획하고 이 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 할까? 한번 맞춰봐요. 국가계획. 광역 도시하고 국가계 서로 타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해버린다 법적으로? 국가계.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써놓고 자주 익혀놓으세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은 여기 천안시가 있다. 여기 봐봐요. 천안시에는 천안시의 기본계획이 몇 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오, 하나. 알겠죠? 그럼 이제 천안시 이렇게 확대해볼까요? 여기가 천안시 땅이다. 천안시 땅은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 몇 개 만든다? 하나. 근데 천안시 내에는 바로 여기에다가 용도적인 주거지를 지정한다. 주거지역. 주거지역. 여기에다가 상업지를 지정한다. 그때는 무슨 계획을 하느냐? 관리계획을 해. 관리계획. 그래서 이 천안시 안에 있는 땅에는 관리계획이 하나만 만들까?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개를. 여러 개. 그렇죠? 여기에다가 주거지역을 하나 주거지역을 하나 정하려고 해도 도시 군가를 만들어서 딱 결정곳이에요. 여기다가 기반시설인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도시 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도시 군가가 만들어진다. 그때는 이 도시 군가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하여 만들어지는 기본계획보다 넓은 지역을 대서 만들어요. 더 좁은 지역을 대서 만들어. 좁은 지역.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뭐가 더 높은 계획이다? 뭐가 더 상위 계획이다? 오, 그래, 그래. 기본계획이 이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 이 흐름을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순서대로 가장 높은 계획이 무슨 계획인가?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이 있는데 도시군계획이 몇 가지 나눈다고요?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계획으로 구분되고 기본하고 관리는 뭐가 더 높은 계획이다? 기본 여기까지 일단 이 파트에서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이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하고는 달리 이것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계획이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돼. 시험 공부로서. 국토종합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 중 제일 높은 계획이다. 이 정도만. 끝. 알겠죠? 근데 무슨 법에 있다 이게? 국토기본법. 우리 이 국토기본법을 공부하면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거기 27페이지 봐봐. 27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 손 잡고 가서 27페이지 가서 보시면 2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박스 있을 거요. 찾았나요? 박스 보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할까 이 말 보이죠? 그때 국토종합계획이다 네모잖아요. 국토
종합계, 국토종합계. 그때 써놔. 국토기본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토기본법. 그 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국토기본법이다. 그리고 그때 한마디만 더 써놔요. 최상위 계획이다. 제일 높은 계획이다. 이렇게 제일 높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최상위 계획이다. 제일 높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계획 중 가장 높은 계획이다. 이렇게. 국토 종합 계획은 최상위입니다. 그 정도만. 그래서 그 정도만 바꿔놓고 일단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 12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 12페이지 12페이지 보면은 용어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광역 도시계획 거기다 1번 쓰고 도시군계획 2번 쓰고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계획 4 그래 거기까지 4번까지만 일단 매겨놓고요. 광역 도시계획 뜻은 중요하다. 광역 도시계획은 뜻을 꼭 알아주세요. 광역 도시계획 뭐냐 그러면 광역계획권 그다음 또 한 번씩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말 중요합니다. 자,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 광역도시계획인데요. 의, 뜻, 용어, 의청이 같은 말이죠. 뜻이 뭐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있다. 예? 그렇다면 이 장소의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표시할 때요. 표현할 때에 단기, 중기, 장기가 있거든요. 그때 장기는 보통 10년 이상이다 생각하면 돼요. 10년. 뭐 속뜻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진 않으시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놨다 그러면 이 장소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수립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때 이 방해란 말 하는데 이 공법에서 방향, 방향이 나오면 동, 서, 남, 북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아니고 이런 방향 아니고 바로 방향은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요? 네. 앞에 정책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정책 이걸 머릿속에다 딱 입력해요. 방향하면 무슨 방향이라고요? 정책 방향. 그래서 동서남북 이런 방향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방향에 표현한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이 광역계획권 지정해놓고 그 장소에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정책 추진자인 누가 이걸 수립하냐? 행정처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 이때 정책 방향의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이때 어떠한 정책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봅니다만은 이때 또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할 때 장기 발전 방향을 세자로 추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추계해 볼 수 있어요. 미래상. 이 장소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수립한다 그 말입니다. 이 장소.
미래 사항이니까 이 계획 속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했다면 그 계획의 내용이 그대로 현재 실현되어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 거예요. 미래 사항. 우리 개인들의 상도 과거상이 있고 현재상이 있고 미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이 공간에 과거상, 현재상, 미래상이 있는데 이 계획은 이렇게 정된 이 장소에 현재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과거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립한다, 미래상을 제시해서 수립한다. 미래상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계획대로 꼭 만들어진다는 보장 없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바로 반드시 이걸 지정했을 때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장소 이것은 누가 지정하느냐 그리고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그리고 지정했다면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볼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어디로 가시냐 저기 10 21페이지 봐보세요. 21페이지 보면 광역 도시계획 해가지고 나왔죠? 찾나요? 의의는 꼭 체크해 두셔. 의의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외워야 돼요. 광역 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권의 장기 발전을 제시한 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밑에 큰 2번으로 건너뛰어서 광역 계획권 지정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네요. 1. 지정 목적 밑에 국토교통부장 도의사 딱 줄 거예요. 마지막에 넷째 줄, 다섯째 줄, 국토교통부장관 밑줄, 제일 밑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의사는 그 말 딱 포인트. 그리고 거기다 줄 거다면 마지막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말 딱 체크.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거 딱 그것만 받으면 끝이에요. 자, 그래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약자로 국장이라 합시다. 너무 기니까 알겠죠? 국장 너무 기니까 국장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보시다시피 이걸 지정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장 광역시장이라는데 광역시장은 자기 동네에 있다 자기 지역에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광역계권은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두 명밖에 지정 못하거든. 도의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이거 아주 출제했습니다. 또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봐봐요.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 광역시 하면 지역을 갖다 들여다볼까? 여기 대전 갖다 쓰면 대전광역시죠.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다 이걸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계획은 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한 것이라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 광역계획권을 바로 지정하는데 이자가 지정할 때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지정하느냐? 최소한도 둘 이상. 거기 보면 가로 1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의사는 둘 이상의 특시 또는 군 찾나요? 약자로 보고 있어 집중해야 돼요. 약자로 머리째 따서 특광, 특특, 시, 군 후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결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접한 둘 이상의 그런 지자체를 전부 일부 묶어서 광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광역시설이란 말 나오죠. 광역시설 찾았나요? 광역시설에다 줄 거 봐요. 줄 거 놓고 광역시설에다 딱 줄 거 놓고 그것도 씁니다. 13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13페이지 몇 페이지 있다고요? 13페이지 있어요. 13페이지 그래 이거 보십시오. 이거 봐봐요. 자
이 광역 개권을 지향하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리고 여기가 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여기가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다. 그랬을 때 서울특별시 내에 바로 공항 하나 만들어버리고 경기도에다 공항 만들고 인천시에다 공항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세관됐다 설치 소녀하는데 이용자가 여기는 하루에 3명밖에 없고 여기는 많고 여기는 또 없다. 그러면 비용만 엄청 날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미리 정책주로 조율해가지고 야 정말 필요하면 인천에 딱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자. 같이. 그래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비용도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고 국토에 공 하나 만들려면 어찝니까? 저 산 언지를 싹 밀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환경 훼손도 감수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운영할 때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근로자 고용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환경 훼손을 심화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럴 때 바로 미리 권역을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하나의 권역을 딱 정합니다. 광역 개권이다. 그러면서 미리 이네들 장들 만나가지고, 야, 공 하나 만들어서 설치할 때게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자. 그리고 너네들 이거 설치했으니까 여기다는 화장실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같이. 그리고 도로도 따로따로 이렇게 설치 전혀 하지 말고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같은 생활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때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도로라든가 철도 같은 거 한가됐다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공동의관을 시설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광역시설이라 합니다. 광역시설 광역시설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 아까 이런 시설 기반시설 하는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라든가 걸쳐있지 않지만 한가됐다 설치해서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위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뭘 한다고요? 광역시설.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이렇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장소에서 그럴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권역을 광역개권합니다. 그래 광역개권은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에서 발휘되는 기능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에서 발휘되고 있는 그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더 많은 이익이 되겠죠. 공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그 지자체에 발휘되고 있는 기능을 상호 연결시키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공간을 상호 연결시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쪽에 환경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최고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바로 광역 개권을 지정해 나갑니다. 지정할 때 이렇게 큰 지자체인 둘 이상의 시, 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고 도, 후, 내에다가 아까 충남 도사에다 그러면 도사는 자기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시, 시, 군을 묶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올해도 출제했고 작년도 한번 출제했습니다. 그 안에서 볼 것은 지정권이 누구냐? 국토교통부장으로 도사가 있다. 넘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오죠. 21페이지 자 가로 2번 지정권자 해서 1번 2번만 딱 체크나요.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이 도의사 지정 이 두 명만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개권이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의 이거 아니 시군이 아니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리고 특별자 이걸 약자로 시도라고 그래 시도 광역자치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거쳐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이 광역개권이 도후 관악에 소개했을 때는 누가 지한다? 도지사가 지한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요. 23표 봐봐요. 이제 23표 보면 이렇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나면 그 장소의 장기 발전방을 실시하는 광역도시를 꼭 수립해야 되는데 가로 1번 수립권자 하나 있죠. 수립권자 누구냐? 이 계획을 여기에서 이제 수립할 때 누가 이걸 수립하느냐? 수립권자가 누구냐?
출입권자는 국토교통장도 나오고 시도사도 나오고 시장 군수도 나오죠. 그래 국토교통장은 시도사 시장수가 광역 도식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는 경우 가로 1번 2번 넘어가서 보면 그 승인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다 이렇게 광역 개권이다라고 증언하고 난 다음에 지정했다라고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받았던 이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경기도지사 만나가지고 늦어도 3년 이내에 몇 년 이내요? 3년 이내에 들어봐요. 그냥 설명을 들어봐요. 3년 이내에 바로 이 광역 도식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해요. 이 장소 아까 광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자, 규모를 이렇게 하자, 설치를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을 정책으로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한데 수립했다면 그 정책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들고 와요. 들어가서 이렇게 수립해서 시행이 됩니까라고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걸 승인청에서 승인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내주는 승인권자가 돼요. 그리고 수립권자는 시도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도사는 친구들이 국장한테 지정 통일을 받아가지고 3년에 승인청을 해야 하는데 승인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 권역을 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해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수립권자가 시도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충남도의사가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을 묶어서 운영하려고 광역개권을 지정해줬다.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실을 통지를 해줘요. 이렇게 통지하면 이 경우는 이자들도 통지받는 앞도 똑같이 3년에 바로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바로 지정권자에게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때 그 기간은 3년이에요. 그때 이 시장 군수를 약속을 시장 군수를 하는데 이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승인청을 마저 해야 했다. 그러면 지정했던 도의사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수립권자가 도의사도 있고 시장수도 있다. 이렇게 변해요. 바로 수립권자를 종합정리해보면 여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여기는 도의사 시장수가 있죠. 이네들이 아니면 이 계획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 그래서 가로 1번 수립권자는 누구누구 있는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가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밑에 써졌지만 이번 코스에서는 그것까지 볼 필요 없어요. 다음에 또 2순환, 3순환 계속 할 거니까 이번 코스에서는 그것만 알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리고 수립권자 다시 한번 봐봐요. 누구누구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도의사 시장수 이네들 약자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네들 아까 시도사가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여기서 시장수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도의사. 이 정도만 보셔야 돼요.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승인권자 나옵니다. 가로 2번 가로 2번 승인권자에서 1. 시도사는 광역 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으라? 국토교통부장. 그거 하나 체크하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아까 충남도의사가 여기 보세요. 충남도의사가 아까 여기다 광역개권을 증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증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시장수가 3년에 승인청에서 승인받으면 좋았는데 승인청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거든. 이때는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에 대해 수립했다면 광역 도시계획을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확정하는 그 말이 단서에 나와 있어요.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승인받지 않는다.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 도시 수립행위에 대한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도의사. 이번 코스에서는 그것만 딱 봐두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자 넘어가 보시고 한참 넘어갔대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 넘어갔다. 29페이지 봐봐요. 29페이지 보면 도시군 기본계 나올 거예요.
도시 군기본계 찾았나요? 거기에서 의의를 꼭 읽어두셔. 이번 코스 의의를. 의의. 도시 군기본계 뭐냐? 도시 군기본계획은 의의를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까 했습니다만은 도시 군기본계획이란 의의. 여기 이것은 아까 개별 도시별로 개별 도시별로 만드는 계획이요, 개별 군별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죠. 이때 개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가 있다. 행정구역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그것 다 똥아치 봐요. 특별자치도 시까지를 도시라고 생각해라. 거기다 동그라미, 그걸 아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 여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저 군쪽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드는 계획이 도시 군 기본계획인데, 여기요, 여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계획의 명칭을 도시 기본계획하고, 군 측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말한다 군 기본계획한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말한다 도시 군 기본계획한다. 이렇게 딱 이해해 두셔. 그래, 대전 광역시에 이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전 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을 표현해. 옥천군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옥천군 군 기본계획 그래. 그래서 옥천군에 가서 군청에 가서 나 이 계획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군 기본계획 보러 왔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라 볼 수 있어. 공부 안 하시면 그냥 대충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했다면 표현할 때 그렇게 하면 오,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나요? 대전 광역 시청 가서 이 기본계획 좀 열람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 대전 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을 열람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역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명칭을 뭐라 한다고요? 도시 기본계획. 군 지역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군 기본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 한다고? 도시 군 기본계획. 이렇게.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 또는 군. 이때 봐봐.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팔도 내에 있는 충청북도 옥천군이 있다. 옥천군이 충청북도 맞죠? 그래, 충청북도 옥천군이 있다. 경기도 연천군이 있다. 이때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도산하에 있는 군청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도산하의 기초 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인천광역시가 있다. 이인천광역시가 있다면 여기 옹진군도 있고 광학원도 있어. 부산광역시에 있던 기장군도 있어. 여기 봐봐요.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립되는 단위가 여기는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역시 여기 대정광역시에 있다면 대정광역시 다섯 개 구가 있다면 통째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인천광역시에 있다면 부평과 쭉쭉쭉 구 있고 강화 옹진군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림 봤죠. 지도 생각나요? 그래서 강화구만 싹 포함해서 한 문구로 이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옹진군만 빼가지고 군 기본계획 만들고 강화군만 빼가지고 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박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에 나오는 군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제한다 그 말은 도에 있는 군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게 중요해. 그거 써놨을 걸 가로 안에 그때 군은 어디에 있는 군은 제한다고 광역시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군이 두 가지가 있거든. 팔도되어 있는 군도 있고 광역시되어 있는 군도 있는데 그때 이 기본계획 수박에 있는 행정구역 단위에 나오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되어 있는 군을 취하니까 도 단위에 있는 군이다 이렇게. 그래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항상 여기 아까요 봐보세요. 광역 여기 봐봐요. 광역 도시계획 수립권 작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그 다음에 도의사도 있었고 시장 구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랬는데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라도 열거에서 표현할 때는 상급자부터 하급자 순으로 표현한 것이 일반적이고 어떤 지역을 표시할 때도 넓은 지역을 먼저 앞서서 표현하고 좁은 지역을 나중에 따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요, 똑같은 행정구역단위도 어느 지역이 더 넓고 인구가 많아요? 여기죠? 그래서 똑같이 표현해도 특, 광, 특, 특, 시군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고 아까 이것도 수립권자, 똑같은 수립권을 지고 있어도 국자를 먼저 앞세워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사. 앞세워서 상급자를. 그건 참고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요, 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하나 만들어. 이때 공법에서 특별시가 나오면 앞에 지역의 이름은 생략됐지만 무슨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까요? 서울. 어디요? 서울. 그러면 특별시 나왔다.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해. 서울 특별시는 바로 하나 있는데 특별시 관할에 대하여 이 기본계획 몇 개 만드냐? 하나 만드는 거야. 하나. 여기 지역이 여섯 개가 있어.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역시 있죠. 갖다 이름을 갖다 드리면 인천은 대한민국 몇 개 있어요? 하나. 대전도 몇 개밖에 없어. 하나. 이해 됐죠?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드리면 이것은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관악에 대하여 하나만 만든다 이렇게 하셔. 이해 됐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일까요? 특별자치는 세종이라고 했죠? 세종 갖다 드리면 세종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종 특별시 관악에 대하여 기본계 하나 만들어요. 여기 제주도란 말이에요. 제주 특별자치도 하나 만들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가 엄청 많죠. 저기 천안시가 있다면 천안시 관할에 대해 하나, 안산시가 있다면 안산시 관할에 대해 하나, 이렇게 군도 군지역도 하나. 그래서 개별 도시별로 각각 만드는 것이 뭐다? 도시 기본계획. 개별 군별 만드는 것이 군 기본계획. 이걸 합산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획인데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각각의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는 이렇다. 서울특별시 토지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기본적인 공간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 유도할 것이다라는 발전 방향한 내용을 제시하여서 이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미래 청산을 제시하여서. 그리고 이것은 그 관악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합계획이니까 대전광역시 종합계획이니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종합계획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니까 하나 만들지 인천광역시 전 옹진구 광안 빼버린 거 아니에요. 통째로 만든다. 부산광역시도 하나 만듭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뭐 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하고 동래구도 있지만 기장구도 있단 말이에요. 기장 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관악에는 종합계니까 통째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악에 대한 그 종합계로서 그 저기 미래청산인 장기 발전망을 제시해서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침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의 지침을 제거하면 지침 받아서 이런 것들을 그 도시 안에 있는 땅에다 결정해 나가는 것이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 지침을 주는 계획하고 받는 계획이 있는데 기본 계획에 지침을 주고 받는 계획은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은 뭐가 더 높은 계획임을 알 수 있어? 기본 계획. 지침을 내리는 것이 더 높은 계획이 있죠? 받는 것이 하위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위 계획이고 이건 상위 계획이다. 거기 나와있죠. 도시 군 기본 계획은 바로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 되는 게가 거기 체크합니다.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 써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도시 군 관리계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의에서 의에서 29페이지 의 29페이지 의 찾았나요?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된다? 도시 군 관리. 근데 시험에 나왔어. 우리 공법은요 좀만 신경 쓰면 아주 쉬워질 수가 있어. 이렇게 봐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도시 군 기본계획은 여기 봐봐요. 도시 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이게 더 이것보다 하위 계획이잖아요. 하위 계획이 어떻게 상위 계획 지침을 내립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이게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관리계획 이렇게 눈을 봐주시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 봐봐. 30페이지. 30회 보면 마지막 줄 수립권자가 있을 거예요. 제일 밑에 찾았나요? 그것만 딱 봐두셔. 수립권자 이것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거예요. 수립권자. 그래 여기 보십시오. 도시군기본계획을 그러면 누가 수립하냐? 법적으로 수립권자가 누구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수립권자는 서울특별시 것은 누가 수립하냐? 서울특별시 종합대지 누구냐면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그래서 구청장 수립할 수 없는 거예요. 강남구청 이네들 수권자 됐어. 여기 광역시에는 종합대기 중이냐? 광역시장이에요.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인천, 강주에 있다. 여기
종합대전이나 각각의 도시별로 광역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광역 시장 실권자고 세종시는 누가 종합대전이나 세종 특별시장 그 자가 실권자고 제주도는 특별자도사 대장이니까 지가 실권자고 각각의 시는 시장이 대장이 시장 수립하고 군에서는 군수와 수반다 끝. 이게 전부예요. 수립권자 몇 명이냐? 여섯 명. 거기 나와 있죠. 1번. 보고 계신가요? 1번만 체크해놔. 수립권자 누구누구 있니? 특별시장부터 군수 끝. 이거 알면 끝입니다. 여기서는 어마어마 중요해요. 간단해. 수립권자. 아, 도시 군 기본계 수립권자 누구냐? 여섯 명 뿐이다. 그것도 여섯 명 뿐. 근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 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한다고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오른쪽 넘어가 봐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봐봐요. 2번. 승인권자 찾았나요? 이것만 딱 하고 끝내겠어, 오늘은. 자, 승인권자 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아까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도는 그 특별자치도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 군수가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자기 지역에서 이네들이 수립했다 그러면 이 4명. 이 4명은요, 법적으로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기를 수립했다, 여러가지 정책 등을 담아서 수립했다면, 자기보다 상급자인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냐?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합니다. 이게 중요해. 거기 써놨어요. 바로 4명은 수립 변경할 때 스스로 확장한다. 국토교통을 승인받는다. 스스로 확장한다. 거기다 써놔. 옆에다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 국장에게 승인받지 않음. 이렇게 딱 써놔. 국장에게 승인받지 않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도산하에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천안시다, 천안시장이. 아산시다, 아산시장이 수립했어. 여기 또 뭐 군수가 홍성군수 수립했어. 자기 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이네들만 도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 계획. 그래야 이 계획이 법적 계획으로 확정돼서 그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2번. 누가 수립하고 변경했다는 승인받아야 되는가? 시장하고 군수. 이게 키포인트. 그러면 조금 끝나버렸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0 넘어가 봐요. 34페이지 34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도시 군 기본계 정비가 나올 거요. 찾았나요? 자, 이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다시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됐냐? 5년마다 체크해 봐요.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건 작년에 왔던 시험 문제였어요. 그게 한 문제였어요. 거기 보면 특별시장부터 군수 줄거 봐요. 특별시장부터 군수 쫙 6명 줄거 봐요. 6명 쫙 줄 것이고 수립권자 이렇게 써놔요. 수립권자 그렇게 써놔요. 6명이 다 수립권자거든. 수립권자. 6명 뭐라 한다고? 수립권자. 이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악에 대한 도시군기봉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그 정도 딱 봤어요. 그저 그것까지만. 그까입니다. 5년마다. 됐나요? 몇 년마다? 5년마다. 작년에 그게 한 번 나왔어요. 작년에.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런 거 없어요. 3년. 5년. 몇 년? 5년.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첫날, 둘째 날이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도시 군관리계 보고 계시죠? 의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 군관리계. 도시 군관리계란 특특 시군을 개발했다 떠나지 말 개발 정비 보전 개발과 정비와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까지만 줄 거야. 토지 이용 다 하지 말고 토지 이용 마지막에 계획을 말한다 그랬다. 계획 찾아 마지막 계획을 말한다 마지막.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그래 개발과 정비와 그리고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뭐냐 그러면 도시 군관리 계획이거든요. 그때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6개를 묶어봐요. 6개를 묶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묶어. 묶어가지고 도시, 군, 관리, 계획. 6개 아까 했죠.
도시군락의 내용이 몇 개 있다고요? 여섯 개. 이건 별표 다섯 개잖아, 다섯 개. 이제 이게 공법 뿌리에요, 이게. 우리 각가구 도시, 각가구 도시의 땅은 이 여섯 가지로 결정했으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공법이에요. 이게 바로 공법의 뿌리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용도지보다 용도조보다 그 2번 봐봐. 2번 개발장국도 수산량 보기가 줄까 봐요. 개발장국도 수산량 보기가 쫙 줄까 봐요. 2번. 쫙 동시에 줄까 버려요. 동시에 쫙. 쫙. 그것도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용도. 그것보다 뭐라 한다고요? 용도구역. 그것보다 용도구역이라 한다고 그랬죠. 용도구역. 그래, 용도구역 중앙 변경하는 계획도 있고, 3번, 기반설치 지금 계획이랑, 4번, 도시발상심사, 5번, 지구단위. 쭉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봐보세요. 이 도시군가로 우리 따위따 이런 것들 정해. 여섯 가지를 정하면 우리는 그 계획의 내용대로 구설당해. 여기 녹지기다 보면 녹지은 함부로 개발 못하죠? 고도 주면 높이 제한을 받죠? 이렇게 구설당합니다. 그래, 이렇게 그 여섯 가지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한다. 이게 공법 뿌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도시 군가 내용 이렇게 써가지고 여섯 개를 한 다섯 번 써요. 다섯 번 써오자. 이렇게. 숙제.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다 넣는 것이 급선무예요. 도시 군가로 정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도시 군가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를 다섯 번 정도 써오세요. 다음 주.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용도 적을 때 용, 희, 사, 지, 입. 거기다 또 맞춰봐요. 찾아가죠. 용, 기, 사, 지. 자, 1번, 용, 동남이, 용. 2번, 2번 아까 용도계 썼죠. 용, 동남시고. 3번, 기. 4번, 사. 아무 때도 하나 체크. 5는 지에다 체크. 6은 입. 그래서 용, 기, 사, 지. 용, 기사지 입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제 안 보고도 쫙쫙쫙쫙쫙 그대로 쓸 줄 알아야 돼. 안 보고도 쫙쫙. 이거 우리는 확대해서 공부하거든. 앞으로 자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또 추가로 우리가 살펴보고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